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안고 있고 부둥켜 있고 비비고. 아 왜 조심 이렇게 설렁하게 소개해요? 아야 안녕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지금 해야 돼. 아 제가 아와다 있자. 아 그 역캠이야. 쟤는 가족이야. 쟤는 쟤 맨날 봐. 아 나도 새로운 뉴페이스 만나고 싶다니까. 역해 맞다 역해 맞다 어머어머. 어 당신 네 안무 사이에 네. 많이 얼굴이 이상해지셨네요. 어 그니까요. 왜 그러시죠? 원래 되게 이쁜인데. 아니 이거 너무 네 내 캠이랑 다르네 좀. 얼굴이요? DSLR이라서 진짜 실물처럼 나오거든요. 실물이 이런가 보네. 아 근데 이렇게 지금 계속 말하게 되면은 남캠네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어디 가세요? 아 어디 가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취향을 물어보기까지는 좀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여러분들 연애는 또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저는 이제 1년 된 것 같아요. 연애는 그만둔 거 1년. 아, 1년. 저도 한 3년? 지랄하고 그 축구소 야 아, 웬 말도 비밀보장 아, 없어요 여기. 아, 그래? 아 그래요? 한 달도 못 만난 친구. 아 그렇다고 연애도 그래도, 요즘에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나요? 있었는데 네. 진짜 있었거든? 네. 너무 외로운 거야. 네. 진짜 능력 있는 남자들로 이렇게 소개도 받고 그랬는데 오, 얘기 좀 해보실 수 있나요? 이게 마땅히 이제 없어. Nope.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뭔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뭔가 연애 같지 않은 느낌이지. 이 사람도 바빠. 일이 바빠.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 사람도 나를 배려하겠지. 나도 바쁠 거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안 하게. 그리고 이러니까 이제 연락 안 하게 되는 점점 이렇게 아예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그냥 줄줄이 있었어요. 안 만났어요? 그냥 딱 한 번 만나고 그러고 나서 안 만났어요. 애프터 신청이 안 왔나요? 애프터도 왔어. 그랬는데 네, 그 애프터를 했는데 거기서 실망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애프터 하기도 전에 뭔가 이렇게 서서히 서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렸을 때 그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없어. 나도 좋아해. 나도 네 너랑 너무 사귀고 싶어. 이런 감정이 안 드는 거지. 어 맞아. 뭐라 해야 될까? 그냥 탐색전? 맞아. 서로 간보다가? 오. 약간 그런 것 같아. 간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남자가 뭐 다음 주에 뭐 매도일 날 우리 만날까요? 하면 그럼 네 좋아요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굳이 만나가지고 뭘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래 이제 지친 거야 우리가. 이런 느낌인 거지. 저는 저녁 2주 전 200일 이제 앞두고 4일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였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누나가 자꾸 자기는 싫은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그럼 누나 나랑 연애 주문 올리고 나중에 다시 내리자 라고 했고 누나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누나 사람들이 만나는 거냐고 물어보면 진짜라고 해 아니면 가짜라고 해 라고 묻자 진짜라고 해 만나면 되지 이렇게 그날부터 연애를 시작하였고 10월쯤에 제가 또 휴가를 나가게 되었는데 휴가 7박 8일 중에 6일을 누나와 함께 있을 정도로 핑크빛 연애를 했습니다. 하, 너무 슬프다 이게. 연애를 한 지 그러니까 연애를 한 지는 200일인데 직접 만난 건 6일밖에 안 된대요. 그래. 네, 지금 6일밖에 군인이랑 신분이랑 이유로 너랑 연애하면서 정말 좋았는데 요즘에는 다른 커플 보면 되게 부럽고 외로워. 아. 여자는 근데 이런 거 군대가 문제야 싸발 안 만나서 그래. 원래 군인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여자 못 만나고 그런 거예요. 여자친구도 못 만나고 제일 이제 여자친구 앞에서 제일 미안할 때가 내가 군대에 있어서 나 기다려줘서 고맙다 이거밖에 안 돼. 저는 기다렸다가 그 남자가 상병 됐을 때 찬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땡깡이랑 땡깡 오지게 부렸다가 결국엔 갔죠. 남자가 군대를 갈 수 안 갈 수 없잖아요. 여자친구 때문에 네. 알죠. 몇 만수 내조 그 훈련병에서 가장 내조를 잘 받는 이 사람으로 돼가지고 만들어야겠다. 저 손편지 80통이랑 우와. 인터넷 편지 하루에도 10대통씩 보냈어요. 야 진짜 이거 완전 힘든다. 이거 그래. 진짜 남자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장난 안 치고 맨날 이렇게 적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여자친구 도대체 누구냐 이 여자친구 꽉 잡아라 해가지고 이제 이 남자가 진짜로 휴가 나올 때마다 정말 정성스러운 남자가 된 거죠. 원래는 스킨십을 많이 좋아하는 남자친구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사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안고 있고 부둥켜 있고 비비고 껴안고 있는 거 껴안고 있고
땀 막 나는데 손 계속 잡고 있고 막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네, 네, 네. 변태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 뭐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스킨십 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했었던 친구였어요. 나는 이렇게 기대고 비비고 싶고 막 이런데 공공장소니까 적당히 해 자기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노을팬. 네, 이런 느낌의 남자친구였는데 이 남자친구가 네. 군대를 가더니 변한 거죠. 군대 간 게 너무 천운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얘가 날 바라보는 눈빛이 막 늑대처럼 막 변하고 달라졌어. 달라지니까 옛날에는 내가 막 안 달라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안 달라는데도 이제 그렇게 막 뭐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뽀뽀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바뀌잖아 뽀뽀를 어디서 해. 이렇게 고지식한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눈만 마주치면 뽀뽀하려고 달라드니까 아,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계속 이제 사귀게 됐죠. 네? 사귀게 됐죠. 근데 네. 왜 헤어졌냐? 네. 애기가 돼요. 아... 군대 갔다 오히려... 휴가로 돌아오면 지금까지 내가 정말 힘들었지만 남자친구는 더 힘들 거 아니야. 몸적으로 더. 그래서 내 힘든 얘기를 안 하게 되지. 처음에는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이랬지만 나중에는 군대 얘기만 하는 거야 내 앞에서. 그러니까 얘가 힘든 거를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언니한테만 하는 거지. 자기야 각기 전체가 뭔지 알아? 총을 쏜 종이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봐 이게 뭔지 알아? 자기 앉아봐. 후. 애기가 됐네. 나는 싫어. 그 얘기가. 그치. 나는 군대 얘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들어줄 수 있어. 근데 지금 우린 같이 있잖아. 난 우리 지금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윗집 상병이 말이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기엔 좀 살짝 민망한 거 있는데 이제 왔어. 왔어 이제 딱 휴가 팍 왔어. 자 이제 오늘 죽여줄게. 어머 술 한잔 하재. 이 새끼가 나보다 더 잘 먹었어. 한 병 먹고 마탱이 갖고 자는 거야. 빵 되게 빨리 빵 먹다가 갑자기 손목 심각해져. 왜 이게 자기야 지금 몇 시야? 내가 몇 시 몇 시야? 아직 아 저 중국 갔거든. 야 지금까지 이게 나 죽여준다 왜 자기 죽을 것 같아요. 자기야 나 진짜 10분만 기다려. 이거 지금 혼자 복덕방 올라가다가 갑자기 코를 검서 오지게 자는 거야. 아 근데 나 그런 거 너무 싫어해 진짜. 아 근데 이건 진짜 여자친구 입장으로서 진짜 여자 입장으로서 진짜 개빡치긴 하겠다. 한숨이 너무 나오는 거지. 어쩌겠어. 그렇지. 어쩌겠어 그렇게 생각했더니 바뀐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잠들었는데 새벽 6시부터 건들기 시작해. 자기야 이제 죽여줄게! 이제야 죽여줄게!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그러니까 퇴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일어나! 그래서 군인 남자를 만날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